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전 시간에는 파이프를 용접할 때 단 원패스만으로 작업을 마무리하는 테크닉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테크닉을 카본 스틸 파이프와 스테인레스 파이프에 적용해서 용접을 해봤습니다. 같은 테크닉을 사용했지만 다른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이걸 스테인레스 파이프에 적용해서 용접했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크게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업무에 적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작업 공정을 줄일 수 있는 용접 방법이기 때문에 실용적이고요. 뭐 물론 단점도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하지만 그 테크닉을 카본 스틸 파이프에 적용해서 용접했을 때에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용접 부위의 표면에 이물질이 많이 떠오르기 때문에 못생긴 용접 비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왜 카본 스틸 파이프를 용접할 때 이물질이 떠오르는 걸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카본 스틸 파이프를 용접할 때에는 용접될 부위를 깨끗하게 갈아낸 후에 용접을 해야 됩니다. 파이프 표면에 있는 밀스케일이 이물질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고요. 그 외에도 파이프 표면에 묻어있는 녹이라든지 또는 절삭유 같은 기름 종류가 이물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접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용접될 부위를 그라인더로 깨끗하게 청소하셔야 됩니다. 용접봉에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이물질이 묻어 있습니다. 용접 작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닦아내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청소한 후에는 핏업을 하고 그 다음 용접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때 TIG 용접 부위에 이물질이 있다면 용접 과정에서 이물질이 떠오르게 됩니다. 용접 작업 도중에도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이물질은 발생합니다. 쉴드 가스의 프리플로우와 포스트플로우, 용접봉 산화, 백비드의 산화 등등. 프리플로우, 전가스가 없을 때, 용접을 시작할 때 용접될 부위가 알곤가스로 보호되기 전에 아크가 먼저 발생한다면 용접 부위가 조금 산화됩니다. 산화된 부분은 이물질로 변합니다. 텅스텐의 소모량 또한 많아집니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알곤가스를 먼저 흘려보내서 용접될 부위를 보호한 후에 용접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용접을 시작하기 전에 가스를 먼저 흘려보낸 후에 용접을 시작하는 습관을 만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용접을 멈출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접을 멈출 때 후가스가 없다면 용접 부위는 산화됩니다. 용접을 멈출 때 후가스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때에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용접을 멈춘 후에도 몇 초 동안 알곤가스가 흐르도록 해야 됩니다. 용접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접봉에 후가스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용접봉의 끝부분이 산화가 되고 산화된 부분으로 용접을 하면 용접 부위에 이물질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용접봉에도 후가스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이 보이시죠? 용접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용접하시는 것이 좋고요. 이런 부분들을 체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물질이 떠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전 시간에 보여드렸던 그 이물질입니다. 이전 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용접을 해볼게요.
자,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청소를 한 후에 용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접 비드에 이물질이 떠오릅니다. 이럴 땐 참 난감하죠. 멘탈이 집에 갈 때도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 이유는 파이프의 내부에 있는 백비드의 이물질이 파이프의 바깥쪽으로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걸 보여드릴게요. 파이프 내부에 가스 퍼즐을 한 후에 용접을 해보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가스 퍼즐을 하고 용접을 할 때와 가스 퍼즐을 하지 않고 용접을 할 때의 용융풀을 비교해서 봐주세요. 가스 퍼즐을 하고 용접을 할 때의 용융풀은 깨끗합니다. 하지만 가스 퍼즐을 하지 않고 용접할 때에는 파이프 내부의 이물질이 파이프의 바깥쪽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같은 테크닉으로 용접을 했지만 다른 결과물이 만들어집니다. 그 이유는 용접을 할 때 이별량이 높으면 파이프 내부에 있는 이물질이 파이프의 내부에서 파이프의 바깥쪽으로 떠오를 때도 있고요. 카본 스틸 파이프는 파이프 내부에 가스 퍼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백비드에 있던 약간의 산화물이 용융풀에 스며들어가면서 이물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금씩 끊으면서 용접을 할 때에도 용융풀이 파이프의 바깥쪽에서 작아지기 때문에 이물질이 용융풀에 따라와서 파이프 바깥쪽에 많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루트 패스를 할 때 주로 발생합니다. 산화물은 파이프 내부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고요. 파이널 용접 같은 표면 용접을 할 때 이런 현상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 파이프를 용접할 때 파이프 내부에 가스 퍼즐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낭비죠. 자,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별량이 너무 높아지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용접을 멈출 때와 다시 시작할 때 이물질을 관리하면서 용접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주요 내용입니다. 루트 패스를 할 때 이런 이물질이 생기셨다면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영상이 이물질 때문에 멘탈이 붕괴된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